대회까지 나가시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린 나이 때부터 카드게임을 취미로 했었는데 네. 다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가 있어요. 런던에 갔다 왔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높은 성적을 받아서 태극기를 꽂아보고 싶다. 국가대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 와 있는데요. 제 아들 현우가 요즘 포켓몬 카드 게임에 푹 빠져 있거든요. 이 포켓몬 카드 게임이 부모님들한테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교육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포켓몬 카드 게임에서는 굉장히 셀럽이신 우리 시봉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시봉이 TV 운영하고 있는 시봉이 김민규입니다. 그 영상 볼 때마다 경쟁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떤 의미? 카드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카드를 수집하는 이제 컬렉팅으로 즐기시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게임을 간단하게 하는 캐주얼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적으로 대회 입상을 목표로 컴페티브하게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포켓몬 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렸을 때 저희가 즐겼던 닌텐도 게임보이로 즐겼던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네. 레드 그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비디오 게임이 나오는 거를 카드 게임으로 구현시켰다 생각하면 되고 아버님이나 제 세대 같은 경우 어릴 때 포켓몬 만화 많이 네. 봤잖아요. 그 만화에서 했던 이제 포켓몬 배틀을 카드 게임으로 하는 건데 상대 포켓몬을 내가 먼저 6마리를 기절시켜야 네. 이기는 비디오 게임이나 네.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대 포켓몬을 기절시키기 바이바이. 위해서 전략을 짜고 네.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그런 카드 게임입니다. 그럼 이 카드 게임을 잘하면 가족들하고도 할 수 있고 대회 같은 것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디서 대회를 나갈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주변에 있는 포켓몬 카드샵에서 간단한 이제 미니 대회 그런 이벤트들도 있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 포켓몬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국가대표를 선발한 코리안 리그라는 대회도 있어요. 참가 요건이나 참가 자격은 따로 없고 누구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일정만 된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원 영통구에 있는 카드샵이에요. 다른 데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는 역삼의 카드냥이 있고 부산에는 서면에 이제 미니빌이 있고 뭐 울산에는 리얼 팩토리라는 매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국에 다양하게 있고 대도시마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 게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집에 포켓몬 카드 거의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배우기 어렵지 않다는 거 되게 재밌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서 얘기도 같이 하는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새로 나온 카드 봤니?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좋은데 이걸 많이 이제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포켓몬 카드 게임 이제 공식 채널 가서도 네. 룰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봉이 TV 채널에 가도 간단한 룰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보통 추천하는 방법이 포켓몬 네. 카드샵에 직접 방문하셔서 룰을 배우셔도 괜찮고 가장 좋은 방법은 포켓몬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용산 아이파크 몰이랑 포켓몬 코리아 수지에 있는 본사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 네. 룰도 알려주고 기념으로 선물도 주시고 하루 만에 교육 과정을 다 수료하는 게 아니라 최대 3번까지 해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룰을 배우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포켓몬 카드 제품들 중에 스타터 세트라고 네. 완제품이 있어요. 밸런스도 잡혀있고 이 세트 하나만으로도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대회까지 나가시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린 나이 때부터 카드게임을 취미로 했었는데 네. 다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가 있어요. 런던에 갔다 왔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높은 성적을 받아 태극기를 꽂아보고 싶다. 국가대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켓몬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코리안 리그에서 상위권 입상을 하게 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를 하나요? 점수가 쌓이나요? 한국에서 올해 시행했던 방법은 포인트제라고 해가지고 네. 200명에서 300명 정도 성인분들이 오시는데 고등학교 이상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오고 주니어들은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모여요. 그중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다음날 16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네. 포인트를 조금씩 모아서 마지막 대회까지 끝나고 상위권 1등부터 쫘라락 나오잖아요. 네. 상위권 1등 친구는 뭐 항공권이랑 숙박권, 2등, 3등 친구는 항공권 지원해주고 4등 친구는 숙박권 지원해주고 5등부터 밑에 친구들은 사비로. 카드게임이 어떤 수학자가 만들어낸 게임이에요. 애초에 아이들을 위한 이 보드게임, 두뇌발달 게임으로 만든 건데 전략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꼭 아이들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수봉이님 되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되나요? 어렸을 때 친구들은 바둑 학원 다니고 저도 체스나 뭐 장기나 네. 이런 거 많이 보고 했었는데 체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포켓몬 카드 게임이 내 차례 때 플레이를 예쁘게 이렇게 해야 상대 차례 때 상대가 어떻게 할지 예상하고 장군 이후 체크메이트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드를 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수학적으로도 내가 대개 뭐 60장인데 이 카드는 4장 들어가 있으니까 뭐 몇 퍼센트 아니면은 프라이즈라는 개념인데 네. 여기 6장 중에서
내가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되고 상상력도 네.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약간 이런 플레이를 하게끔 내가 리자몽 덱이면은 상대방이 물 타입 포켓몬을 사용하게끔 그걸 노려서 풀 타입 포켓몬을 준비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상상력도 좀 필요한 거. 자기만의 덱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덱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대회 입상 덱이라고 해서 어디 지역에서 우승한 덱 참고를 많이 하고 도쿄에서 3,000명 모였는데 거기서 1등한 덱이 있다 이러면 한번 연구해보고 한번 따라해보고 한국 코리안 리그에서 무슨 선수가 사용했는데 이 덱이 되게 세더라 그 레시피도 한번 따라해보고 잘 만든 덱에 대한 소개가 사실은 시봉이 채널에 다 있어요. 이번에 잘 만든 덱 이런 게 있다 채널 가서 보시면은 아마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카드플래닛 사장님 모셨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도 되게 잘하는 포켓몬 카드 선수십니다. 가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원 카드플래닛은 전국에 딱 10개 있는 포켓몬 카드게임 프리미엄 샵이고요. 저희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좋아요. 또래 친구들인 주니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달마다 한 번씩 주니어 리그도 교체되고 있어가지고 또래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상주하고 있는 이제 직원인 시봉이, 명준이가 있어가지고 대전 상대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나 게임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으시면은 명준이가 게임도 잘 알려주고 심화 과정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시봉이님과 그렇죠. 게임에서 배울 수 있는 거군요. 네.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비공인 미니리그가 있고요.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공인 미니리그예요. 참가비가 없는 무료 대회가 열리고 있고 일요일 낮에 1시에는 공인 미니리그가 열리는데 미니리그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은 시봉이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국가대표로 가는 경험은 어떤 건지 부모님이랑 같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